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지지부진한 청주공항 MRO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의회를 어렵게 설득해 사업비 236억 원을 확보해 착공한 항공정비단지 1지구. 1년이 다 되도록 공정률이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들하고 생각해갖고 빠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2지구 사업비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지구도 지금 확정도 안 했는데 2지구 지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어불정설입니다.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전상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면 된다며 대받았습니다. 항공기가 드나드는 유도를 어디다 두고 이런 것들이 앵커 기업의 사업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충청북도가 유치했다는 이란자본 2조 원의 실체를 놓고 투자양해각서 사본을 공개해라 못한다 서로가 맞서면서 한때 정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주공항 MRO에서 이란 20억 불 투자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허술한 관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